편안하게 했다가도 원형으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쓰기 좋아요. 저희 맨즈라운지에서만 나오는 컬러 조합으로 만든 건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컬러감이. 네, 올봄 패션 트렌드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준비한 쇼핑 라이브 편집샵 다봄 특집.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매장은 세련된 남성들을 위한 폼 맨즈 라운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현대백화점 무역점 폼 맨즈 라운지 매장에서 직접 인기 아이템을 골라볼 텐데요. 저 혼자 둘러보기에는 매장이 너무 넓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현대무역점 매니저 장경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맨즈라운지 바잉을 담당하고 있는 강두현 대리입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쇼핑 라이브를 촬영을 하면서 정말 많은 패션 브랜드를 소개를 했었는데 이 폼 맨즈라운지는 한 번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없거든요. 어떤 편집샵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희 폼 맨즈라운지는 16년 FW 시즌에 런칭한 맨즈 잡바 전문 편집샵이고요. 저희는 30대에서 50대 남성 고객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고 클래식한 아이템이나 브랜드 같은 것들을 맨즈라운지만의 스타일로 모던하게 재해석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남성복 봄 트렌드는 어떤 게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오늘 어떤 기준으로 아이템들을 보여주실 거죠? 저희 폼 맨즈라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이렇게 다양한 컬러와 그리고 가죽들 이런 소재들을 저희 맨즈라운지만의 느낌으로 조합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제품들은 저희 폼 맨즈라운지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고요. 제가 이번에 선택한 제품들은 저희 봄에 맞는 화사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그런 제품들로 선택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아이템부터 빨리 살펴볼까요? 가시죠. 네. 지금까지 저희가 폼 맨즈 라운지 매장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정말 여자지만 나 이거 사고 싶다는 아이템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럼 골라주신 거 한 번씩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가방은요. 일만 되면 다 아실 법한 그런 브랜드인데 뭐 몽클레어나 오프화이트, 까르띠에 등의 가방을 생산해주고 있는 안드레 로시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나일론 더플백입니다. 이 원단을 보시면 나일론이지만 프라다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섬유계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그 리몬타사의 나일론을 사용했고요.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 가볍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좀 편하게 드실 수 있고 또 용량이 많아서 여행 가실 때 드시기 좋은 이대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정말 이게 만져보면 뭔가 탄탄한 게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네. 제가 죄송한데 잠깐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면 쉽게 설명하면 레몬드사도 100년 안드레 루시 같은 경우에도 126년이나 돼요. 그러면 모든 게 게임이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네. 제품력도 좋고 지금 저희 바이언님이 얘기했듯이 제가 조금 더 부가 설명드리면 이렇게 여행 갔다 할 때는 이 안쪽에 이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 파이핑 처리 라인 자체가 잘 돼 있어야지 이 라인 자체가 죽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선생님 들어보시면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쉐입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데가 몇 가지가 없어요. 어딜 돌아다니셔도 이렇게 전문성 있게 나오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골프 가실 때도 너무 좋아요. 여기 보시면 또 섹션 자체를 분리를 잘 해놔서 신발 주머니 하셔도 되고 양쪽에도 쉐입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탑승하실 때나 뭐 여행 다니실 때 골프 가실 때 여러모로 쓰시기에 너무 베스트 중에 그리고 또 손잡이가 엄청 맞아요. 가죽으로 해서 이게 잡는 게 틀려요. 왜냐면 다른 데 이렇게 겹치는 거하고 또 틀리기 그렇죠. 때문에 얘도 베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네요. 네, 두 가지 컬러로 해서. 네, 다음 아이템은 어떤 거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가방은 저희 맨즈라운지의 대표 가방 브랜드입니다. 스테파노마노에서 나온 나일론 토트백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리몬타사의 나일론이 사용되어 있고 이 가방은 저희 그 스테파노마노의 아카이브 컬렉션에 있는 디자인을 저희 맨즈라운지만의 컬러 조합으로 선보이는데 이렇게 두 가지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컬러 그렇죠, 그렇죠. 저희 맨즈라운지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컬러입니다. 이 아이도 네. 설명을 하실 때 보시면 제 스테파노마노 씨가 바잉할 때 저희 하도 자주 오시거든요. 저희 무역점은 꼭 들리세요. 소비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안에 섹션 라인이라든지 이거 보시면 컬러 믹스 라인이라든지
비즈니스 캐주얼 착장에도 너무 좋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슈트에다가 들어도 베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쪽에 비밀 변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나 노트북을 읽을 수 있도록 섹션 라인 자체 분리를 너무 잘 해놨어요. 예쁜 거는 기본이고 실용성. 그렇죠. 실용성하고 전문성이 굉장히 부가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컬러도 두 가지 너무 예뻐요. 스타일도. 너무 예쁘네요. 네. 저는 이 컬러가 특히나 세련된 컬러 너무 잘 고르시는데. 네. 컬러감이 좋기 때문에 저희는 남녀성 크게 모두 추천드리고 있는 네, 다음 아이템도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빅백만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스테파노 마노사의 토일레터 리백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장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데요. 이 가방은 뭐 해외 유명 농구선수, 운동선수들이나 아니면 셀럽들이 비행기 타거나 아니면 경기장에 진입할 때 자기한테 꼭 필요한 소지품들만 이렇게 맞아요. 들고 이렇게 드니까 네, 느낌 있는데 맞아 맞아 이렇게 가는 가방이고요. 안에 수납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끈이 달려있어서 투웨이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는 가장 판매가 잘 되는 가방 중 하나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가방 하나만으로 좀 포인트를 줄 수 있게 오렌지 컬러를 반영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컬러들이 엄청 다 산뜻한 것들이 많네요. 다음 것도 또 한번 볼까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국내 신진 장인 브랜드를 저희 인큐베이팅하기 위해서 반영한 홍보라는 가죽 브랜드인데요. 이 가방은 기존에 이제 소가죽으로 제작된 클러치인데 클러치하면 보통 스퀘어로 돼 있는 네모난 모양을 연상하기 쉬운데 이 가방은 이렇게 곡선과 그리고 안에 물건을 담았을 때 부드럽게 떨어지는 라인 그리고 이 핸들로 차별화를 둔 제품입니다. 이거 들어보실래요? 들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색깔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이게 좋네요. 왜냐하면 클러치 막 저 놓고 다닐 때도 있거든요. 아 근데 색깔도 너무 잘 맞으시고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립감이 좋다고 해야 되나? 여기가 네. 딱 그 라인이 포인트여서 이, 여기서 오셔서 보시면 이 가죽 라인 자체가 고객님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고 쓰기도 너무 좋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음선이나 마무리 라인 자체가 요거를 해놓는 이유가 요 주머니 주둥이 들어갈 때 좀 더 편하도록 해놓은 거라서 요것도 굉장히 아니 근데 디테일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디테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섬세하게 바잉을 하는데 거의 드물어요. 근데 이렇게 스티치도 하나하나 보면은 엄청 깔끔하거든요. 이 손바느질을 하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이 브랜드가 사실은 메이드 투 오더로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제 손수 수작업으로 작업하는 브랜드라서 이런 바느질이라던가 마무리 같은 거에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입니다. 이거 정말 저도 갖고 싶네요. 하나 구입하시면 돼요. 가격도 좋아요. 네, 색상은 몇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총 다섯 가지 컬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컬러 라인 자체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더현대 컬러인데. 네. 그러니까 꼭 주머니 안 하셔도 되고 라인 맞추기도 되게 베스트로 잘 나와요. 그쵸. 라인 자체도, 스타일 자체도. 진짜 이거 마음에 드네요. 네. 이따 결제하시는 걸로. 다음 상품은 어떤 거죠?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모자인데요. 마켄코에터스라는 모자 전문 브랜드입니다. 윈스터 처칠이 자주 차용하기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영화 혹시 킹스맨 보셨나요? 그럼요. 거기 1편에 보면 고급 모자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이 마켄코에터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제품은 면소재 100%로 이렇게 블루 컬러 체크로 돼 있어서 시원하게 여름 시즌까지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클래식한 느낌. 메이저님 한번 써보시죠. 메이저님 한번 써주세요. 제가 사이즈가 좀 안 맞는데 그리고 저 우리 바이언님도 설명을 했는데 라겐코 같은 경우에 영국 브랜드로 해가지고 300년이 넘는 브랜드예요. 얘네도 모자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아이들이에요. 그거 꼭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얘네는 이 앞에 오리 주둥으로 해서 헌팅캡 라인 자체가 여기가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헌팅캡을 구매할 때는 여기 쉐입 자체가 예뻐야지 어디 그리고 얘가 꼭 일반적으로 쓰시기에도 되게 좋고 골프나 야외 활동하실 때도 되게 좋아요. 여기 또 지갑이 아까 고르셨던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지갑인데요. 메종드 히로원이라는 지갑인데 이 지갑의 가장 큰 특징은 두께입니다. 이런 두께는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두께인데 이렇게 얇은 두께임에도 카드 4장과 현금 지폐가 들어갈 수 있는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안에 보시면 오렌지색의 컬러 콘트라스트가 있기 때문에 포인트로 여기도 굉장히 좋고 이것도 너무 예뻐요. 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퀄리티도 좋기 때문에 남녀성에게 선물하시기 너무 좋은 아이템. 그러니까 정말 딱 필요한 것만 딱 넣어서 슬림하게 갖고 다니기 너무 좋고 안주머니에 쏙 넣으면 쏙. 이 제품 같은 경우 저희 바이언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두꺼우면 의복에 였을 때 볼록 튀어나오고 이런 클러치에 집어 였을 때 자리 차지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슬림하게 자리 차지도 많이 안 하면서도 여서 하시기에 너무 좋은 아이 중에 하나고 이 아이도 가죽으로 해서 만든 것만 100년이 넘은 아이입니다. 회사가. 그래서 저희 집은 웬만하면 거의 다 100년이 넘기 때문에 되게 베스트인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가죽 재질도 오셔서 만져보시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가지고 쓰시기에도 굉장히 좋고 컬러 믹스도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지금까지 폼 맨즈 라운지 인기 아이템을 살펴봤는데요. 올봄 어떤 걸 입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첫 촬영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저희 제품들을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매장에 오셔서 저희 제품 실제로 경험해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전문성이 있는 제품 그리고 패션 피부들이 꼭 갖고 싶은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한번 여유 되실 때 꼭 내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쇼핑 라이브 편집샵 다봄 특집 트렌디한 아이템이 가득한 현대백화점 편집샵과 함께 내 스타일리시한 봄 시작해보세요.